네, 오늘은 오랜만에 용병단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오. 이번 주 패치로 용병단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었죠. 패치 내용 잠깐 보시면 정식 용병단 이상 등급은 바로 정식 용병단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으로는 적군 영웅의 공격력과 생명력이 감소하고 방어력이 상승을 했고, 적군 영웅의 도주 게이지가 피격 시에도 회복되도록 변경, 그리고 일부 임무 적군 영웅의 스킬 밸런스가 재조정이 됐죠. 마지막으로 용병단 1일 갱신 횟수랑 비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단 10회로 이렇게 좀 늘어난 모습. 자, 그럼 공략 가보겠습니다. 첫날부터 굉장히 운이 안 좋습니다. 지금 9번 갱신했는데 파스칼이 안 나와서 오늘은 A급 루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은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뒷줄에 노아랑 아일린, 그리고 적권용 3명, 카구라 200, 바토리, 패스 멜페로, 신화 스킬은 쿨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메인 딜러 노아의 스펙입니다. 현재 45강이고 마음약은 44,900. 장비는 양약에 PP를 꼈고요. 각성 세도에 각성 용기, 약댐증, 치댐증, 피증. 잠재는 딜뽕의 약댐증에 치확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린 중요하죠. 효효의 즉사반지, 요금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뒷줄 영웅을 카구라 뒀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하죠. 상적증에 즉사의 감전이나 마비, 이렇게 세공된 장신구 끼는 거. 플레이어 스킬은 1페이지는 전부 다 올리고요. 2페이지 역시 전부 다 올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18번과 20번을 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용병단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해보죠. 일단 시작하면은 상대가 먼저 평타랑 스킬을 쓰거든요. 일단 그거 맞고 첫 스킬은 아일린 위스키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해서 역시나 감전마비. 뭐 패치했다고 해서 상태 이상이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이용해 주고요. 자, 이후에는 아일린 스킬 한번 더 쓰면서, 상대 뒷줄 지금 2피격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앞줄 2명 잡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걸어주고. 자, 그리고 저는 좀 흘릴게요. 살짝 흘린 다음에 즉사로 앞줄을 제거하고 루디랑 이제 5대1 해야죠. 자, 평타. 자, 카구라까지. 좋아요, 즉사. 그렇지, 이것 때문에 흘린 거죠. 자, 그리고 카구라 스킬 쓰면서 한 번 더 즉사 이용해 보죠. 자, 이제 쿨초 눌러, 오케이 됐나요? 자, 쿨초 눌러주시고 아일린 스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피격이니까 아일린 스킬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 스킬, 그리고 카구라 스킬,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멜페로 들고 온 이유는 체력을 일부러 깎은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세게 때리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고, 하필이면 지금 루디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 방어력이 많이 올라서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요. 변신 이후에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쿨초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살짝 애매하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대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살짝 대기하고요. 평타가 두 번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똑같이 카구라 스킬 쓰시면 됩니다. 이 피격, 그러니까 피격을 보고 스킬을 누르는 거죠. 스킬이 이렇게 전부 다 쿨타임일 때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1피격이니까 아일린 스킬 쓰고, 노아 스킬 쓰고, 카구라 스킬 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때리면은 상대 피격이 차는 모습, 게이지가 이렇게 차죠? 벌써 지금 23%까지 찼는데. 자, 그래도 상태 이상 계속 통합니다.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신까지. 지금 딜이 하나도 안 박히는데, 웬만하면은, 루디는 피하세요. 아, 하필 루디가 걸려가지고. 자, 아일린 스킬 까지 써주는 모습. 자, 이제는 변신하면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45강. 45강도 일단 루디를 잡을 수 있겠죠?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변신 이후에 스킬에 데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쿨초 이용하고, 쿨초 없으면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뭐 패스를 윈디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또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웬만하면 쿨초를 끼고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풀초한 다음에 다시 아일린 스킬, 그리고 노아 스킬, 그 다음 카구라 스킬,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일린 스킬,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주는 거. 뭐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패치 후에도 통하는가? 이제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 자, 이제 40% 정도 됐네요. 여전히 딜이 잘 안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조건 뒷줄에 카구라까지 넣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래 걸리는 게 좀 있는데, 뭐 당연히 2조건으로 해서 카구라 자리에 파이 넣고도 예전처럼 가능합니다. 그게 조금 더 빨라요. 근데 조건 용이 많을수록 용변당 경험치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네, 오지게 올리 걸릴 것 같네요. 자, 또 걸어주고 이제 한 티. 자, 이제 50% 정도 왔는데요. 와, 여전히 빡셉니다. 일단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가 보니까 A급 기준으로는 2피격에 1퍼씩 차고, 그리고 S급은 지금 3피격에 1퍼씩 찬다고, 네, 지금 하네요. 상대 체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막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오늘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60% 정도 됐어요. 와, 근데 상대 반피보다 조금 더 빼긴 했네요. 말 그대로 한 60% 정도 치긴 했는데, 와, 이거 오래 걸립니다. 루디 치지 마세요, 무조건. 네, 말하면은 이거보다는 방어력이 좀 낮은 거 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자, 이제 70% 정도, 네, 왔는데요. 상대 체력은 이제 한 틱 남았습니다. 간신히 깰 것 같긴 하네요. 와, 자, 빡셉니다. 역시 노아 스킬, 그리고 카고라 스킬, 아일린 스킬 연속으로 계속 돌리는 거. 자, 이번 시즌에도 바뀌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무한 상태 이상 웬만하면 거의 가능할 것 같고요. 전 시즌이랑 동일하게 파스칼 누가 더 많이 잡냐, 또 요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78%, 그리고 마지막 80%에 상대가 또 스킬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4만의 관통고뎀이 들어오네요. 자, 저것만 버틸 수 있으면은, 네, 깰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저거 맞고 죽는다면, 다시 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초반에 체력 같은 것도 좀 보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80% 됐고, 알루미 스킬 또 상태 이상 걸어주고. 네, 상대 체력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몇 판만 네, 더 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자, 관통고뎀 버텼죠. 좋고.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스킬 한 방 아니면 두 방일 것 같거든요. 네, 84%. 와, 이거 빡세네. 3조건으로 루디. 자, 제 노화가 좀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마지막 상태 이상 걸고요. 자, 노화 막타일지. 좋고. 자, 영상 찍으면서 네, 졸 뻔했네요. 빡세네. 자, 85%로 루디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고요. 보상은 노아 50개 까비. 자, 하나 더 클리어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리롤에서도 S가 안 떴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용병단 클리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스칼 좀 줘. 개 많게.